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엉망 개소문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예. 예상을 해 봅니다. 호피 무늬 가운을 입고 혼자서 당구 집에서 혼자서 얘기를 하시고 집에 당구대가 있습니까? 당구대 예 미니 당구대예요. 그렇게 막 큰 당구대가 아니라. 나 보르니 키 맞춰가지고. 나. 성인. 갑자기 내가 너무 변태스러운 사람 같잖아. 막 집에다가 해놓고 막 스머프. 바빠 바빠. 사이코패스. 사이코. 제대로죠 그거. 호피미 집에 있지도 않고요. 성시경 씨 프로에서 라디오 프로에서 김영석 씨가 일주일마다 고정이었는데 시경이와 김영석은 제게만 나오면 막 신성 캐릭터 갖고 막 재밌어해요. 그렇죠. 캐릭터 많아 이제 발견이 되면 불기가 쉬우니까요. 그러다가 막 우는 와중에 그러다가 집에서 호피까지 입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호피 무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게 와전이 됐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든지 와전이 됐지만 계기를 제공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혼자서 부인은 못할 겁니다. 집에서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의 모든 말단이 된 거예요. 신수가 도대체 집에서 뭐 할까? 네. 밖에도 안 나오지. 곡 쓸 기간에는 저는 한 새벽 2시쯤인가 그쯤에 잠깐 나가요. 나가서 그냥 그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먹고 포장마차 먹고 그리고 들어오고 아침에 출발 새아침 일부 보고 예, 자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데 뉴욕 시차처럼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일 거라는 얘기도 해요.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했거든요. 뭐 잠시 기다리세요. 어우 지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뭐야? 일단 토바지를 준비하시고요. 지금 60년대 중후반에 태어나신 신승훈 씨의 셀카입니다. 아닌데. 요 다음 표정은 아이돌 가수들이 찍는 표정인데요. 근데 이런 행동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놀이를 하고 지내시군요. 예. 이게 왜 웃길 거야? 나는 좋은데. 중요한 게 이게 이 사진이 웃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상을 해 웃기는 거예요. 집에서 40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상을 해 보면 웃긴 거예요. 이게 나요. 호피 무늬 따 입고 나서 얼음에다가 브랜디 하나 타가지고 한 잔 마신 다음에 얘들아 아빠 봐 이게 나요. 이게 낫지. 예, 이게 낫습니다. 그죠? 예. 아 이게 나 이게 나요. 혼자서 예. 저는 젊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음악을 하려면 솔직히 좀 마음이 젊어야 돼. 보이지 않았다 소곤. 발라드 황제의 8년간의 근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방송에서 얼굴을 뵙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방송 저도 처음에는 좀 했었어요. 근데 10년이 딱 지나고 난다면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연 위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 솔직히 방송에서 요즘에 두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공중파에서 특히나. 그 콘서트 위주로 했다는 걸 한마디로 내 노래에 많은 걸 보여줬어요. 정말 공연의 매력을 느껴서 갔다면 무슨 또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2000년 8월 26일 날 콘서트를 했었어요. 잠실에 있는 잔디마당 야외에서. 근데 저는 야외에서 뭐만하면 비가 와요. 일본에서도 별명이 아메오토코라고 비를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콘서트만 하면 오사카에서 비가 오고 도쿄로 넘어가는 신간센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신간센도 못 가.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 이렇게 그 가뭄이 있는 곳을 저를 불러주세요. 아프리카 쪽에서 짐바브웨 쪽 괜찮습니다. 가뭄이 있는 곳 저를 불러주세요. 저는 70% 80% 저희 팬들도 아는 게 신승훈이 야외에서 뭐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산을 들고 나오는데 그날 비가 너무 와서 공연장이 물이 거의 앞에는 이만큼 무릎까지 빠질 정도 물이 차 있고 예. 7시 반 공연이었는데 7시 됐는데도 앞에 500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12,0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거냐 계속 할 거냐 강행할 거냐 포기할 거냐 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잠실 지하철역에서 만 명이 기다리고 계셨던 우비를 똑같은 우비를 하얀색을 입고 저쪽에서부터 쫙 걸어오는데 꽉 12,000명, 13,000명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그 공연장이. 안녕하세요, 신승훈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날 백야를 봤어요. 하얀 우비를 딱 쓰고 불을 딱 건드도 앞에가 하얀색. 백야를 봤어요. 그래서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와, 내 진짜 이 사람들 때문에 노래하는구나.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기억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켜! 와, 나가가지고 비를 맞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러는 거야.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오빠는 여기 이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부르. 근데
저 나름대로는 아 여러분들 다 비를 맞으시는데 나도 맞겠다 해가지고 T자 무대까지 나와서 비를 맞으니까 갑자기 까매져요. 봤더니 우비를 내가 비를 맞는다고 전부 다 우비를 벗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머리가 까매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더 신승훈 쇼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만들어서 계속 콘서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고마워서 1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천만장이라는 게 있었고 네. 버텨올 수 있는 것도 팬들이 없으면 그 절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야, 뭐 얘기만 들어도 이거 뭐 영화만 해도 될 정도로 고마움에 대한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군요, 마음속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래 제가 안 울거든요, 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날 눈물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기억이 저한테는. 노래방 사건은 뭡니까?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었어요, 96년도에. 미국 카네기 홀? 네. 메인 홀에서. 자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알고 있는데. 네.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예, 예, 예. 그게 통과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카네기 홀 딱 갔는데 전 공연이 머라이 캐리 공연이었고 그럼 제 공연이 딱 붙은 거예요. 신승훈 딱 사진, 신승훈 카네기 홀 딱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이 공연이 잘못된 거예요. 갱이라고 하나? 예, 그런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거의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카네기 홀에서 데파짓이라고 이렇게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안 걸은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공연이 캔슬이 돼버린 거예요. 와. 더 중요한 게 그 나쁘신 분들이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와서 우리 공연 기획사 하시는 그 형님이 있는데 방에 와가지고 총으로 여기도 댔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승훈 공연장으로 오면 큰일 날 줄 알으라고 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 나는 공연장 가겠다 그랬더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우리 매니저들이 스크램을 짰어요. 진짜 총알 나는 거죠. 공연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끝까지 무산됐어요. 그래서 신승훈 그 사진에 캔슬 쫙 빨간색으로 캔슬 탁 나가 있잖아요. 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관객은 그것도 모르고 오고 있다는 거지. 공연장으로. 원래 콘서트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한국 식당들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가가지고 신승훈 씨 콘서트 오셨던 분들 했더니 저 해가지고 다 찾아냈더니 13명이 되더라고요.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13명이랑 주르륵 다니면서 뭐 없나 못 했는데 저쪽에 카네기 노래방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카네기 노래방. 와. 여기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처음 그룹처럼 다 불러줬어요. 그 13명한테. 한 8곡인가 9곡을 불러주고. 오, 로맨티스트. 그게 아니라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러 갔는데 카네기 노래방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그 13명의 팬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나, 그죠? 그분들은 그 캔슬된 걸 참 잘 됐다. 바로 앞에서. 이야, 들어도 짜릿합니다. 지금 또 눈을 비벼가면서 눈꺼풀을 그냥 끄집어 올리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자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선물 차원에서 본인의 노래 중에 제일 한 곡만 딱 선물을 해주고 싶다. 아, 일단 제 그럼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들으니까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면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가장 어려운 코너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성훈 씨가 최종 꿈 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꿈을 이뤄서요. 처음 꿈이 1억 벌자였거든요. 서울 올라와서 처음 꿈이 그 다음에 꿈이 1등하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꿈을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처럼 내려오고 싶어요. 더 막 올라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확처럼 쫙 펼치고 한 발로 펼치면서 이렇게 유유히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김근모 씨는 꿈을 날고 싶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럼 신성훈 씨는 꿈을 그런 쪽에 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네. 내 꿈이 진짜 뭐 내 꿈에 나 고민이 바뀌었네. 또 다시 시작했네요. 내 꿈이 뭘까요? 신성훈의 고민은? 제 목소리가 싫어요. 드디어 고민 해결. 자 오늘의 연예 우리 신성훈 씨의 고민 제 목소리가 싫습니다. 신성훈 타고난 것 중에 키 하나 싫으면 됐다. 천상의 목소리가 싫긴 뭐가 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17년간 당신을 사랑했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그래서 기만하는 발언이다. 기만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백 아가씨의 이미자 씨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는 50년, 트롯 거성 나훈아 씨의 걸쭉한 목소리는 43년, 가요계 전설 조용필 씨의 거칠고 단단한 목소리는 40년. 와우. 너 이름이 뭐니? 양희은 씨의 청량한 목소리는 37년.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한 목소리로 사랑을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한 목소리로 가요계를 지켜오신 선배님들의 이름 들으니까 느낌 어떻습니까? 대단히 못 하신대요. 아니 진짜 대 가수님들 앞에서 걔 이상한 고민을 들고 왔지 않았나 생각. 그래도 자신의 목소리가 싫다면 말이죠.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7년 동안 신성훈 씨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1,400만 장을 팔아준 앨범을 다 리콜해주세요. 환불해 주신 겁니다. 나 3,40 있는데. 환불. 나 그거 해줘요. 환불해 주신 겁니까? 1,400만 장. 그리고 환불해 주시면 저희들이 목소리 바꿔드릴게요. 저 제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사랑하고요. 우리 그 앨범을 저장하고 있고 앨범을 살 때의 그 꿈, 희망. 예. 근데 신성훈 씨가 본인의 목소리에 만족을 못한다면 그분들도 소장 가치가 없어진다. 그럼요. 예. 자, 앞으로 목소리 투자 그만하고 예. 국민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대의 목소리를 더욱더 갈고 닦아라! 마지막으로 우리파 도사가 준비한 스타 팍팍! 신성훈의 목소리와 라멘의 공통점 언제나 우리 곁에 쉽게 찾을 수 있고 있을 때는 고마운 줄 모르다가 없으면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맛에 딱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라면에 원래 사라이를 올리지만 신성훈의 목소리는 국민의 심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슬픈 라면이죠. 라면이 감미롭다부터 호소력이 있어가지고요. 한국 가요계 특허 슬픈 신라면. 죽인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백발백중 이거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광고라니 제가 저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아니 잘 될 건데 왜 광고를 합니까? 차려버리지. 그렇죠. 모델은 제가 좀 모델은 제가 좀 하면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야? 네. 이제는 할 수 있어? 아유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슬퍼신다면 진성훈이여 한국인의 입맛을 넘어 아시아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발라드계의 황태자로 야와라라!